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도 제가 많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보다 좀 더 좋은 재미있는 레슨으로 레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드라이버와 아이언 백스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이 드라이버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텅 비어 있어서 반발력으로 비거리를 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볼을 찍어치는 이 로프트의 각도에 의해서 비거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아이언이 비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클럽마다의 각자 보내야 할 그 클럽마다의 고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 아이언은 얼마나 잘 찍어치는 이 각도에 의해서, 그리고 물론 길이도 있지만 각도에 의해서 거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이 백스윙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어드레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라고 해서 몸을 더 서주거나, 그리고 아이언이라고 해서 짧다고 해서 더 몸을 숙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모두 동일하게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몸의 각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많은 골퍼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주시면 아, 등의 각도나 몸의 각도의 차이는 없구나. 하지만 정면에서 봐주시면 이 백스윙을 하기에 앞서서 볼의 포지션만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볼의 포지션은 드라이버는 이제 왼발 뒤꿈치가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에서 주먹 하나 또는 3인치 안쪽에서 항상 동일한 곳에 볼을 놓고, 거기에서 오른발의 스탠스가 좁아지면 짧은 클럽이 되고 길어지면 이렇게 오른발만 넓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먼저 한번 백스윙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백스윙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해야 한다. 자, 플랫이라는 건 뭐냐면 테이크어웨이라고 백스윙 때는 낮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차야 하는 클럽이니까 조금 더 바로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드라이버 아이언에 편차를 많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봐주시면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손이 오른쪽 주머니까지 나가줄 건데, 이 주머니까지 나갈 때에는 저는 왼쪽의 광배와 그리고 왼쪽 팔로서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한 80% 정도의 테이크 어웨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테이크 어웨이 이런 식으로 아, 주머니까지는 왼쪽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준다고 해서 클럽의 면이 닫혀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밀어주더라도 아무래도 이 원을 그리기 때문에 클럽의 면은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도 자연스럽게 약간 라운드를 그리는 느낌으로 가죠. 내가 똑바로 민다고 해도 라운드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주머니 라인이 왔다면은 여기에서 손목을 잘 봐주시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뼈 부분에서 엄지와 여기에 손목 쪽에 보시면, 손가락을 들어보시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접히는 경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밀어주고 여기에서 이 경첩 부분이 꺾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른쪽 주머니까지 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손목의 경첩이 꺾이는 겁니다.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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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정면에서 봐주시고요. 왼쪽으로 밀어주고 여기에서 손목의 경첩 부분이 꺾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왼팔과 샤프트는 L자의 느낌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백스윙을
이렇게 꼬아준다라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몸통의 회전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반드시 섰을 때 이렇게 돌아주는 게 몸통의 회전이지 결코 우리가 구력이 오래되신 골퍼분들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가라. 자, 그게 이제 꼬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가라. 이런 식으로.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스윙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을 때의 회전 방식과 그리고 몸을 숙였을 때의 회전 방식이 그냥 제자리 회전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스웨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밀어주고 꺾어주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밀어주고 여기서 이제 꺾어주는 데까지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은 그냥 제자리에서 우향우, 우향우 이런 동작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흔히들 몸통에 꼬임을 만드신다고 이렇게 몸을 비틀어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드라이버 그리고 아이언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몸통에 이렇게 꼬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밀어주고요. 그리고 꺾어주고요. 여기에서 그냥 팔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위로 업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업.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이런 식으로 일직선 또는 90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스윙의 회전은 다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까지 1번. 그때 이제 왼쪽으로 밀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꺾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양손으로 이렇게 꺾어준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젖혀준다. 둘, 가슴 위치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팔의 사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팔. 팔이라고 해서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몸통에 꼬임을 많이 만들으라고 배웠었는데 그 꼬임이라는 게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이 가슴 위치까지 갔을 때 꼬임을 하체를 많이 돈다면 그만큼 하체를 많이 돈다면 상체의 꼬임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꺾어주고 들어준다면 충분히 저는 꼬임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 올려주는 느낌이죠? 팔로 들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는 거죠. 아이언은 보다 쉽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을 때릴 때 약간 U자의 형태, 완만한 궤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아이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타격을 만들어내는 백스윙을 하기가 좋습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이 상태로 바로 들기가 훨씬 좋아요. 볼 맞는 것도 보다 쉽고 깔끔하게 때릴 수가 있고요. 자, 어드레스의 차이만 조금 있고 이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이 위치에서 그냥 들어준다. 들어준다. 이 느낌입니다. 그때 들어줄 때 결코 이제 동일하지만 드라이버와 양쪽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들어지는 느낌으로 볼을 치는 거죠. 들어진다. 지금 볼이 잘 맞지 않았네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방향을 설정하고 그냥 네. 하지만 조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인사이드로 손을 회전하면서 돌리는 백스윙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또는 손이 굉장히 테이크어웨이하고 어깨가 안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런 크로스오버 여기에서 끝나진 않겠죠. 다시
어떠한 보상 동작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을 많이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백스윙의 궤도를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오른손으로 샤프트 잡고 손등으로 이 팔꿈치 쪽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백스윙. 네, 팔이 많이 도망가지 않죠? 너무 안으로 가도 안 되고요. 너무 또 떨어져도 안 돼요. 계속 팔꿈치 안에 테이크어웨이 그 상태에서 올려준다. 정면에서 테이크어웨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는 거죠. 절대 팔꿈치가 도망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 이 팔이 내 몸에 어디론가 도망다니지 않고 그 상태로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볼을 쳐보신다면 보다 좋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백스윙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2020년에도 제가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